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색질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좀 오래된 낱말 같은데, 옛날 역사나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요즘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보통 탐관 오리의 토색질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토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탐관 오리 하면 옛날 이제 왕조시대 때 주로 많이 사용된 낱말이지만, 지금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저희들은 딴걸 떠나서, 낱말 자체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토색이라는 게 어떤 글자로 쓰고 어떤 뜻을 가질까? 토색은 친다는 뜻이에요. 친다. 네, 톱을 하러 간다. 뭐,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다. 네. 색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을 새. 그러면 뭔가 치고 찾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빼앗는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요. 네. 그리고, 색은 이 글자는 동화줄 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큰 굵은 줄을 얘기할 때 쓰는 그 사기다. 자, 글자를 보면 칠토는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로도 공격하고 손으로도 공격한다. 마디초는 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손과 말로서 어떻게 뭔가 상대를 공격하는 막 그런 친다 뜻이 되겠어요. 색은 이제 찾는다. 여기에서는 우선 동화줄을 약하면 굵은 어떤 밧줄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쨌든 막 작게 얘기하면 새끼줄. 새끼줄과 동화줄은 다릅니다만 어떤 줄을 꼬는 것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의 설명을 위에 있는 글자가 열십자다. 이것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열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새끼틀의 모양이다. 새끼틀 보기 좀 쉽지 않죠. 네.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새끼틀이다. 그리고 실사다. 뭔가 이렇게 줄을 만들 만한 재료를 넣어서 새끼를 꼬아내듯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글자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해하면 좀 쉽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열십자하고 새끼틀 모양이다. 이것은 아니고, 옛 글자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 손이에요. 그렇죠? 손이다. 그럼 두 손으로, 여기 실이에요. 실이면, 우리가 옛날에는 새끼를 손으로 이렇게 많이 꼬았죠. 시골에 있을 때. 저도 꼬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그리고 막집 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줄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글자가 어쨌든 몇 가지 이렇게 변형이 있어가 하나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막 어쨌든 그것이, 동화줄 사기고 찾는다는 막 그런 뜻으로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색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돈이나 물품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좀 빼앗는 것 같은 것을 토색이라고 한다. 그런 것을 하는 짓을 토색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문으로는 탐관 오리의 토색질, 막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토색의 토가 친다는 뜻인데, 어쨌든 강제하느냐 하는 뜻이 이렇게 좀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칠토에는 기본적으로 톱을 한다. 뭔가, 톱을 한다. 예, 뭐 나쁜 깡패 집단을 톱을 한다. 조폭을 톱을 한다. 이런 토, 친다. 이것도, 이렇게 벨 벌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톱을 한다. 그리고 토론한다 할때 많이 쓰죠. 토론도 상대방과 말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또 비난한다 하는 뜻도 있죠. 성토한다. 말로써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걸 성토한다 그러죠. 성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뜻에 더해서 독촉한다. 요구한다, 청구한다. 뭔가 상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공격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뜻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토색이란 말에는 토가 독촉한다, 요구한다, 청구한다. 막 이러한 의미로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토는 그러면 색은 어떻게 되느냐? 색은 이제 동화줄 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찾는다는 뜻에 또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찾아 구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색인이다. 예, 목록 만들고 색인을 만든다. 뭔가 넘겨가면서 찾는다는 것이죠. 수색을 한다 할 때도 이 색자예요. 네, 글자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뜯어보면 간단합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금색을 한다. 네. 또 사색을 한다. 네, 뭔가 생각도 이렇게, 사색한다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찾아서 구한다. 그것이 이제 사색이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청구한다, 요구한다, 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찾아서 뭔가, 달라고 한다. 막 그런 뜻으로 발전이 돼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낱말이 이제 토색이라는 낱말이 들어간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중국어 사전에는 토색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바꿔서 색토라는 말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색토라고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토색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굵은 밧줄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삭도라 말이 있다. 삭도. 삭도는 말하자면 케이블카 같은 걸 얘기하죠. 네, 굵은 밧줄, 쇠로 만든 이제 강철, 줄을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길이다. 삭도. 뭐 케이블카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삭도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토색질 하는 것은 탐관오리다. 그렇죠? 예, 탐관오리, 이거는 관과 리가 되겠죠? 합치면 이제 관리가 됩니다. 관은 높은 벼슬이고, 리는 좀 낮은 벼슬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합쳐서 이제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탐낸다 하는 관, 더럽힌다. 그렇죠? 지저분하다. 막 그런 뜻으로 해서 탐관오리 해서 토색질 하면 바로 떠오르는 낱말에 이제 탐관오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색질, 네, 토색. 토색하는 그 짓거리를 토색질이라고 한다. 이때 토나 색은 치다거나 또는 찾는다는 그런 기본 뜻 위에서 뭔가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청구를 한다. 그것에 강제성이 좀 있는 낱말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